오늘은 10월 8일 주말 토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3시 58분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일반인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기에는 뭐 여기는 그래 물량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어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방어가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3시 58분입니다. 여기 한길통상입니다. C4 한길통상. 꽃게 요거 17,000원이네요. 지금 암깨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암깨가 단가 암깨 같아요. 암깨인데 17,000원. 근데 암깨가 이제 10월 중순이 거의 와가면서 살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아마 숙개보다 숙개가 아직은 가격은 더 나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는 만큼 살이 차 올라온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뭐 참고해 주세요. 그 나중에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어 지금 경매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길통상 23,000원, 제주광 24,000원, 3kg 정도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광어, 요 방어는 11,000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키로에. 근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성비 농어 같은 거 요래 있네요. 물 여기는 잘못하면 그냥 물이 많이 튀어서. 그다음에 요 방어 중간 사이즈 요 큰 방어 요래 있네요. 방어 한 3kg대 요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 4만원짜리 육미 요 횟감 진짜 좋은 걸 보시려면 이런 데서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 실수 안 합니다. 여기는 꽃게 17,000원 했어. 이 시가리 네, 자연산 도다리 18,000원.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키로에 대한 겁니다. 아,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이거 한 예. 방어 예. 작은 사이즈 만원 1kg 이하짜리 마리에 만원 예. 방구다리 12,000원 키로에 12,000원 그다음에 대방어 12,000원 키로에 예, 방어 12,000원입니다 점성어 점성어가 1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어 2kg대 예 22,000원 완도어 3kg짜리 28,000원 예 가성비 농어 15,000원 도미 21,000원 예. 예. 대도미 25,000원 대도미 25,000원입니다. 완도왕어 26,000원. 3kg 34,000원 자농. 제주광어 24,000원 예. 광어 요건 다 12,000원입니다 오늘. 예, 12,000원. 고맙습니다. 한계통입니다. 28,000원짜리 완도산 28,000원짜리 3kg 이상. 이런 거 굉장히 지금, 가격을 일정하면서 품질은 완전히 좋은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키로에 25,000원이면. 1kg 200. 2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매장에서 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데는 믿을만 해. 거기 그거예요. 여기는 한길통상입니다. 여 방어야. 지금 방어 지금 방열 작업하는 겁니다. 네. 한길통상 방어 방열하는 겁니다. 많이들 있네요 지금. 오늘 방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수산입니다. B5 신입수산. 21,000원이요? 21,000원 2kg대 참돔. 키로 만원? 키로 만원 방어. 완도광어 2kg 후반 3kg 27,000원? 27,000원 완도광어. 25,000원 2kg 중반 예. 시마아지 35,000원이요? 시마아지 35,000원 1kg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새우 13,000원 새우 13,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돌문어 27,000원이요? 돌문어 27,000원 여기 신일수산이었습니다. B5 요 다금바리 갖다 놓으셨네. 지금 요 얼마예요 다금바리 요거는? 14만원 14만원 키로에 14만원입니다
이건 몇 킬로짜리예요? 3킬로. 킬로에 14만원, 1.4, 12만원. 클수록 비쌉니다. 그 다음에 GT5는 얼마짜리예요? 28,000원. 이거 말주치죠? 28,000원. 예. 좋은 것들은. 예. 더 비싸고? 예. 이야, 10킬로. 어, 뭐요? 아, 농어. 아, 잔어. 이건 얼마짜리예요? 9.3kg, 4만원. 4만원. 키로에 4만원입니다. 9.3kg. 그 다음에 여기 뭐, 미물장어. 미물장어 한 마리 있네요. 미물장어. 예, 오늘은 얼마예요? 10만원. 여기 C65 사이에 있는 오복상입니다. 오복상에 한번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어 일본산이 2kg에서 1kg 후반대가 43,000원. 시마지가 35,000원. 담동은 여전히 8만원을 하고 있네요. 자연산 제주 광어 제주는 2kg 중반대 24,000원. 완도산은 3kg대 28,000원. 변함이 없습니다. 28,000원. 농어 중국산은 숫자가 15,000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삼동 가격은 뭐 별 상황이 없어요. 3kg에서 4kg대 24,000원. 그 다음에 2kg 중반대가 이게 중국산인데 21,000원. 제빵은 3kg대 27,000원, 4kg대 37,000원. 제빵어도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이 4시 43분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대게 킹크랩이 평소 대비 두세 배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되고 가격이 내려갈 것도 같은데 대신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갑각류 경매장입니다. 지금은 대게 경매장입니다. 지금 대게하고 왕게 좀 전에 끝난 낙찰가입니다. 수산입니다. D2, E2 사이에 있는 대성수산, 예, 말씀해 주세요. 22,000원짜리가 있고, 23,000원짜리. 22,000원, 23,000원짜리. 18,000원. 대짜가 그런 거예요? 대짜가. 아, 대짜가. 예. 예. 방금 전에 된 대게 낙찰가입니다.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안 잘라지고, 22,000원. 22,000원, 23,000원 안 잘라진 거? 18,000원짜리. 그 다음에 오늘 높은 건 얼마까지 나갔어요? 27,800원. 낙찰가가? 네. 어. 그 다음에 요런 건 지금 얼마짜리고, 소주 같은 거. 18,000원. 예. 다 나갔네. 오늘의 시세입니다. 벌써 다 나갔는데, 제가 시세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장님 좀 귀찮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꽃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암깨는 아직 없네요. 축게가 더 비싸잖아, 아직은. 예. 아직 좀 더 있어요. 알이 좀 차네. 살이 차네. 아, 이제, 예. 예, 여기 대성수산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킹크랩 B급이 46,000원에 일단 낙찰이 하나 되었네요. 꼬무리급이 3만원짜리 있나요? 6만원에 유찰됐던 거 재경매 들어갑니다. 6만원에 유찰됐던 거 56,000원에 지금 낙찰되었습니다. 56,000원, 55,000원에 전부 낙찰되었네요. 6만원에 유찰되었던 것. 방금 낙찰된 낙찰가입니다. 아니, 예. 2-3만원 나올까? 아따 너무 심하네. 아까 4만원 잡고 4만원. 예. 4만원 반도 있고 2만원은 죽어 사람 그건 하도는 죽어 버려. 하여튼 최대한 한번 보세요 한번. 출하주도 손을 들고 A급 53,000원 제시콜 나오고 있습니다. 5254. 예.
52,000 일단 유찰됩니다. 52,000 유찰. 5만 원에 지금 유찰 들어가네요. 이 앞에 되게 품질은 괜찮아 보이는데 5만 원에 유찰. 5만 원에 하나 낙찰됐습니다. 하나 낙찰. 나머지는 재찰 들어갈 겁니다. 완전 상품의 물건 자체는 이게 수조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게 되는 게 문제인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네요. 진짜 좋네요. 물건 자체는 완전 상품이에요. 태영입니다. 태영. 태영 대게를 많이 갖다 놓고 파시네요. 지금 이거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사장님? 3만원? 3만원 파시는 거네요. 지금 여기 절지네요. 예, 절지이기 때문에 3만원인 것 같아요. 양쪽 다 3만원이네요. 네. 여기가 태형입니다. 201 앞에 있는 태형 수산. 꼬마 손님이 왔어요. 여기 지금 요, 저기, 갑각류 경매장인데. 근데 이 복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장화 신고 오세요. 장화 신고 오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쁜이. 태형인데 숙계에도 13,0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2만 높은 게 얼마예요, 여기? 2만? 2만 1,000원짜리 요래 있고 13,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꽃게는 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태형 수산입니다. 이렇게 신고 오세요. 여기 오실 때는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여기는 슬리퍼 신고 오면 좀 안 좋습니다. 이쁜 장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일상소식 유튜버. 지금 요 대게 경매 들어갈 건데 여기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콜 51,000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유찰이 되고 있어요. 5만원에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은 상품이에요. 완전 상품. 요 앞에 반입금으로 찍었던 그 물건입니다. 5만원에 재차 들어갑니다. 선물이나 요거 최저권 나간 게 21,000원에 낙찰된 게 있어요. 21,000원짜리. 재입찰 시작해갖고 5만원에 낙찰이 되네요. 4개가 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5만원. 지금 유찰됐다가 5만원에 결국은 낙찰되고 있습니다. 6만원에 시작해갖고 59, 58 지금 제시콜 나오고 있습니다. 6만원에 시작, 지금 58 제시콜. 5,000 제시콜.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6만원에 시작해서 55,000 제시콜. 오늘 일단 유찰이 되고 있어요. 55,000에 유찰되고 낙찰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5,000이 마지막 걸로 돼가지고 하나 낙찰되고 나머지 다 유찰. 55,000원 낙찰된 거는 B급, 보장 못한 거 B급입니다. 45,000원에 다시 5만원에 유찰된 거 다시 재경매. 55,000원에 유찰됐던 거 다시 54,000, 53,000까지 내려와서 아직 낙찰은 아닙니다. 좀 전에 B급이 4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45,000원, 여기 52,000원에 지금 낙찰이 되네요. 52,000원. 52,000원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5위. 5위. 낙찰된 가격입니다. 51,000. 야, 나 오늘 이야기 아까 누가 세 마리야. 야, 두 마리. 야, 엄청 큰 거 지금 낙찰 받은 거 지금 이거 얼마짜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 이건 얼마야, 사장님? 이거 49,000원. 49,000원. 네, 49,000원짜리. 네. 49,000원짜리.
지금 일본 자체는 좋습니다. 49,000원 방금 낙찰 받아온 거 큰 그래. 품질은 괜찮아요. 뭐 사이즈도 좋고 다 좋습니다. 49,000원짜리 괜찮습니다. 물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예. 예. 매장에서 좀 괜찮은 거 가져올 때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49,000원. 예. 여기 D1, D2 사이에는 상님입니다. 오늘 꽃게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 쓴 놈이네. 28,000원. 28,000원 다리 잘린 거? 안 잘린 건 더 싸요? 20,000원. 20,000원도 있고. 21,000원도 있고. 그 다음에 홍가리비 이런 건 얼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드님 해갖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예. 22,000원짜리. 22,000원. 여기 가격대는 게, 낮은 건 얼마예요? 낮은 거에서. 제일 싼 게. 예. 판매가. 17,000원 때부터 26,000원, 저렇게. 예. 아니, 이게 나는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낙찰가를 말씀하실 때도 가끔 있으신데 보통 17,000원에서 27,000원 그 정도까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성림입니다. D1, D2 사이에 있는 여기 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여기는 전복도 많이 이렇게 다르고 그러시니까 오시면 됩니다. 홍가리비. 홍가리비가 얼마야? 홍가리비 이런 거는 키로에 5,000원 하네요. 여기 일반 난전에서를 파는 것보다 굉장히 좋게 하시니까 성림 B1, D2 사이에 있는 이런 데 오셔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성림이었습니다. 이거 전국수산인데 지금 요 박하지 돌게 5,500원 하네요. 키로에. 깨가 요 암깨 위주인데 암깨가 지금 이제 살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15,000원. 아, 숙게 섞인 거네요. 예. 섞인 겁니다. 여기 15,000원 치는 겁니다. 15,000원이면 지금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화로 요거. 예. 지금은 살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 중 사이즈네요. 사이즈가 중대자 사이즈네요.